10절 세상을 불태우러 왔다.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도마복음이라 이게 센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세상을 불태우러 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폈다. 이미 불태웠대요. 불 질렀대요. 방화범이신 거죠. 이미 나 불을 질렀는데 방화범의 바람이 뭐예요?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활활 타오를 때까지 잘 지킬 것이다. 이게 도마복음 말씀이에요. 영적인 방화인데 그 불이 뭐겠어요? 성령불이죠. 성령불. 성냥불이 아니고요. 성령불. 자, 이렇게 하면 기억이 쉬우실까 봐. 성령불을 지피시러 온 분이다. 자, 이게 도마복음은 좀 과격해 이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보실래요? 밑에 각주 1번. 나는 세상을 불로 태우려 왔다. 그 불이 이미 밝게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소원이 뭐예요? 세상이 천지가 타고 있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에요. 성령불로 천지가 타고 있는 걸 보는 게 소원인데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이 소리죠. 그 부활의 세례. 영생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돼. 사실은 이미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한번 받아야 돼. 이거예요. 원래 이미 부활체 얻으신 분이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 본인 주장이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데 본인이 이미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엉터리죠. 지금 기독교식으로 이해하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난 영생의 권한이 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본인은 죽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시겠지 하고 죽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역시 살아났어요. 오, 진짜 살아나네 하고 예수님이 기뻐서 부활하셔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변화산 사건 때 나는 이미 부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줘요. 그걸 따라간 제자 몇 명한테. 그러면서 십자가,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전에는 얘기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 건데 그 전에 얘기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나중에 인자가 매달리고 이제 부활하고 그 뒤에 얘기해라.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소리를 막 하고 다니시는데 이미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어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천국에 계시던 분이 지구로 발령나서 왔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막 고등 침팬지. 보노보보다 바로 윗단계 침팬지입니다. 인간이. 보노보는 털 있고 우린 털 없고 그 차이예요. 보노보도 IQ가요. 거기도 100 넘어요. 제가 보기로 120인가? 인간에 제일 유사한 게 보노보, 침팬지 중에 보노보 침팬지. 제일 황당합니다. 그 존재들. 머리가 인간 닮으니까 뭔 짓을 하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전쟁도 해요. 자기들끼리. 살인이 아니라 살 보노보. 자기들끼리. 황당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성관계를 즐겨요. 거기가 그 친교 행위로. 보고 있으면 머리가 좋다는 게 영악하다는 게 어떤 건지 봐요. 동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요거를 사회 안에서 감추고 적당히 제도나 여러 가지로 무마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 유사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보면 한없이 동물적이고 인간이 혈육의 자녀라는 게 고등 침팬치라는 소리고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 인간은 이 엄청난 양극단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혈육의 자녀, 금수 한쪽은 천사 같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 요 두 개를 얼마나 잘 조화롭게 운영하느냐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화신이라고 해도 진리 완벽한 죄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선한이여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왜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완벽한 선은 없어요. 끝없이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본령에다 놓고 살아가는, 더 주로 삼고 살아가고 이 금수로서의 이 프로그램을 부로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훌륭하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그러게 되면 예수님 같은 성자고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혈육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이기면 이긴 자죠. 이긴 자. 늘 이긴 자는 예수님이나 늘 이기지 일반인은 늘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르자고 했죠? 성도들은 끝내 이긴 자.
몇 번 쳐요. 다시 고지전. 다시 꼭 아무튼 적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물리쳐도 또 다음 날이면 또 고지의 깃발 꽂잖아요. 죽겠네 하게. 그 정도의 끈질긴 이긴 자, 끝내 이기는 자가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질 않는 자, 이제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항복 선언 받은 자는 예수님이고요.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죠. 아무튼 불을 지피러 왔다. 그래서 이 고등 침팬지 혈육의 자녀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자기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무시받는 천국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면 이 우주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고 예수, 이 천국의 통치자로서 사실상 온 우주의 통치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직접 통치를 못합니다. 영혼육을 지닌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다. 이게 그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좀 더 나가서 진짜 그냥 우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주장이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창조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네 하는 노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풀어버려요. 히브리서 이런 데서는. 사도들은 아예 예수님을 진짜 창조주로 본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도마복음도 절대 그 입장이 아니에요. 나도 너희랑 똑같은 처지인데 나는 내 안에서 성령을 찾았고 성령대로 살고 있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또 보실 텐데,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려고, 아무튼 인간 중에 가장 성령을 온전히 발현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이분이, 그 부처님은 왜 여기 안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 이 만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왜 슈퍼맨 안 나오냐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예 뭐 마블과 DC 아예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블 안에서도 지금 주인공이 스파이더맨이면 스파이더맨 가지고 봐야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놓여진 이 성경에서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아, 불교는 극락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이요. 저는 그 두 분이 다르게 안 보인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자체로. 갑자기 여러분이 보노보가 아무리 머리 좋다고 해도 보노보 사이에 껴있으면 자꾸 보노보 다가오고 그러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리 가, 저리 가. 근데 그 더너구나 그 침팬치들을 깨어나게 해서 사람 만들려고 왔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면. 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뭐 신종 코로나 난리인데 누군가 정확한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똑같아요. 인류가 탐진치에 다 중독돼가지고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백신을 찾았어요. 정확히 답이 있어요. 처방이 있어요. 답답하죠.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나 답 있어 했더니 막 돌 던져요. 어디 건방지게 너가 답이 있다. 랍비, 위대한 랍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금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막 명의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갑자기 넌 제대로 된 의과대도 안 나온 애가 왜 덤비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탄압된 거예요. 답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답 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다 막 외치고 다니신 거예요. 안 받죠. 바리새인들한테 공격받고. 쉽게 말하면 지금 거의 그 의학 드라마인 거죠. 정상적인 의과대를 안 나왔는데 수술은 끝내주게 잘하는 예수님과 기존 막 아주 견고한 기득권 의사 집단이 있다. 드라마로. 그런 드라마 가끔씩 있잖아요. 찍어 누른다. 그러면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자들만 찾아오겠죠. 돈 있는 자들은요. 좋은 병원 가겠죠.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근데 돈 없고 가난한 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막 고쳐주고 다닌다. 성령 주사 막 놔주고 다닌다. 이 형국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 마음은 또 이게 단순히 괴롭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나는 답을 갖고 있는데. 이 답을 쓰면 사는데. 죽어가고 옆에서 죽어서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약을 거부해요. 왜? 기존의 성직자들 말 듣느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을 볼 때 뭔 말이 나오겠어요? 이 개자식들아 이게 나가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니네는 이렇게 얘기해. 니네는 천국 갈 열쇠를 쥐고 너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딱 문을 막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도마복음 안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런 비판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좀 인간적 심정도 느끼셔야 된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스럽게 봐버리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당해도 지금 괴롭다고 했지 실제로 괴로우셨겠어? 예수님인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인데 뭐 다 뭐 이겨내실만 하셨겠지, 하느님이 도와주셨겠지, 이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똑같은 인간인데 누군가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뜻대로 이렇게 사셨고 인류도 이렇게 살아야만 답이라고 이렇게 외치셨다, 이런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들이 센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며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늘이 몇 개가 논의되고 있죠? 자, 지구가 있으면 요 위에 하늘이 있다, 그 위에 하늘이 있다, 1천, 2천, 3천, 3천 빼곤 다 사라진다.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무상한 하늘이다.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며, 말 재밌죠?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지구를 포함해서 이거 여기까지는 다 무상한 세계다. 이거는 결국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삼천에 오른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대들이 죽은 시체를 먹던 그날 동안, 여러분들이 시체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시체죠. 뭐 동물, 동식물 시체들 아닙니까? 죽은 시체를 먹던 그날 동안 그대들은 그것을 살아나게 하였다. 완전히 암호죠. 살아나게 했죠. 내가 먹고 내 몸에, 살아있는 내 몸에 기운을, 그 영양분을 활용했잖아요. 그대들이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여기가 빛의 세계죠. 삼천이 빛의 세계. 그냥 풀이를 빨리 보죠. 고민하지 마시고, 과연 2천은 뭐지? 막 이러지 마시고. 첫 번째 하늘은 물질적인 하늘이겠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하늘. 저 하늘도, 왜냐면, 이 하늘은 사라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하늘이 또 있어. 이건 안 보이는 하늘입니다. 영계의 하늘인데, 두 번째 하늘은 선하지만, 양심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머무는 하늘, 중간적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긴 맞지만 그 어떤 양심의 끌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성령이 있으니까 누구나 성령 양심의 소리대로 그래도 이 자명하게 살려고 이제 노력한 분들, 뭔가 인생에 복도 짓고 남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불교에서 말한 여기가 뭐죠? 여기가 천상이죠. 불교의 천상. 그 불교의 천상은 육도 중에 천상. 근데 이 천상 말고 극락을 따로 얘기하죠, 불교도. 이 천상은요, 복 다음 다시 내려와야 돼요. 불교는 윤회설이 있으니까 복 지어서 올라오고 복 다음 내려오고, 불교식으로도 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세계도 결국 무너지는 세계다 하는 식으로 무상함을 얘기했고요. 근데 영원한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불교도 영원한 하늘이 있다. 정토입니다. 극락, 정토.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성해야 돼요. 여기 가려면요? 영생 얻어야 돼요. 그럼 뭘 얻어야 돼요? 성령이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최소한 뭐는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 나오죠?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령은 받아야죠. 성화, 성령대로 살아야죠. 영화, 육적 부활까지 얻어야죠. 그 중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국의 영주권자. 왜냐하면 칭의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고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분은 성령의 영주권자, 천국의 영주권자 맞잖아요. 성화, 진리까지, 천국의 법까지 알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법도 알고 법을 지킬 줄도 알아요. 그러면 이분은 시민권자.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얼추 맞아요. 영화는요, 영생 얻어서 왕노릇하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여기는 통치권자. 예수님과 함께 또 파트너 관계로서 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 가끔씩 성령 체험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체험 정도는? 관광 다녀오신 거죠. 천국 관광. 그래도 한 번이라도 관광 다녀오신 분은 알아요. 한 번만 가도 여러분 평생 자랑할 수 있지 않나요? 미국 한 번만 가도 뭐 평생, 아, 내가 미국 가봤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못 가봤지만 이건 아니거든. 지금 많은 교회 성직자들이 과연 제대로 성령 관광이나 했을까가 일단 의문이고. 사실은 잘못된 브로커 만나서 천국을 간게 아니라 오만 데 갔다 오실 수 있어요. 피지를 갔다 온다든가. 천국이 아니라 오만 데를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천국 다녀온 경우. 성령이 뭡니까? I am. 스스로 현존하는 나의 그영 상태를 진짜로 자각하신 분. 그래서 삶이 변화하신 분. 한 번의 체험으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뀜이 아예 늘 안주, 성령에 안주한 분이에요. 칭의는 성령 안주가 일어난 분. 뭐에 안주했냐가 중요해요. 성화는 진리에 안주한 분입니다. 예수님 이거 정확히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도들한테 성령 받았다고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제대로 오순절 때 받을 거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라 그래요.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라. 그러면요. 부활해라. 영생 얻어라. 요 단계를 다 성취하는 건데, 요 삼천의 세계는 요 말씀만 보면 저희가 일단 최소한 뭐예요? 칭의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말 그대로 다 따르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바로 가리라. 천국을 침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얘기를 이 천국을 전한 이후부터 성령 받아서 천국 가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 붙잡고 재림 때나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예언자들이 뿌려놓은 씨가 지금 이제 자라서 지금 내가 건드리면 바로 천국 갈 자들이 많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1차 추수입니다. 초림 때. 재림 때 추수는 그 나중 얘기예요, 벌써. 그리고 그 말씀 하세요. 지금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바로 들어가라. 이게 기존 사대복음에도 들어있는데 도마복음은 더 노골적입니다. 기존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중에도 뭔 얘기를 해요? 재림 때를 또 강조해요. 그런데 도마복음은 재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좀 배척받는 거예요. 도마복음은 지금 여기 살아서 못 들어가면 니네 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사대복음은 살아서 못 들어간 자는 내가 나중에 와서 다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면 도마복음은 그 얘기는 빠지고 뭔 얘기만 주로 있어요? 두루 하셨을 텐데 도마라는 사람이 적은 이 기록에는 살아서 영생 얻어라는 얘기를 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그 종교인들이 기독교 쪽 종교인들이 못 받아들일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요 내용들이.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며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못 얻은 자, 성령을 못 만난 자들은 죽은 뒤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대복음이라면 죽어도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냉정한 거죠. 살아서 성령을 못 얻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영생할 것이다. 자, 보시죠. 세 번째 하늘은 뭐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하늘이다. 이 하늘은 바로 낙원이니 성령적 하늘이다. 오직 성령적 하늘만이 영원하다. 천국의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고 통치권을 얻고 하는 이 천국에 머무는 자들은 최소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그이 양심의 하늘이라고 한이 하늘에도요, 이 중간의 하늘도요, 성령 체험이 그러면 아예 없느냐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도 늘 안주를 못 했으니까 관광만 다녀온 분들은 못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사대복음은 관광만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도 재림 때 어떻게 내가 손 써볼게 이게 있는데 사대 여기 도마복음은 말이 딱
딱 자릅니다. 냉정하게 자릅니다. 살아서 영생 못 얻으면 꽝이야. 이 말을 계속 강조해요. 이 부분이 좀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힘내라고 할 때는 내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봐줄게. 열심히 해봐. 이쪽은요. 못 따라온 놈을 안 데려가겠다. 뭐 이제 원래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다양하게 방편에 따라 말했겠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근데 도마는 주로 이런 얘기들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다가 아니라 사대복음하고 잘 융합해서 이해해 보면 예수님의 실상에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진심과 그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진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얘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자기를 이렇게 남처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압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육체로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자기가 영혼으로는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는 분이에요. 뭐 거룩한 성화까지 그 이로 가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예수님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끝내 이긴 자는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죠. 그는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성경 원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나는 그런 그 사람을 압니다. 그가 또 같은 얘기예요. 몇 번이고 이 얘기를 보충말로 해놓은 거 보면은 그 시비 걸지 마시오 이런 게 있죠. 악플 달지 마시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나한테 더 묻지는 마세요. 나도 모릅니다. 내가 이 몸 안에서 천국을 체험했는지 몸 밖으로 진짜 천국 갔다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무튼 나는 봤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그가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낙원. 세 번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 여기 극락이에요, 극락. 불교분들도 환호하셔야 돼요. 낙원 있었네 하고. 타종교도 같은 소리 하면 기쁘잖아요. 꼴찌들끼리도 둘이 맞춰서 같은 답 나오면 되게 기뻐요, 일단은.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기쁘잖아요. 안 기쁘세요? 연불 죽어라고 했는데 극락이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역종교에서도 낙원 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와, 가긴 가나 보다 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죠.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더 묻지 마시오. 자기라고 하면 자기한테 물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근데 그랬답디다. 더 묻지는 마시오. 재밌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는 너 마음대로 이렇게 물리적 하늘, 자연적 하늘, 어떤 이런 좀 더 양심적 하늘, 여기는 성령적 하늘을 구분하느냐. 이 양심은 그냥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양심이죠. 성령적 양심이 진짜 양심인데 그냥 구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질적 하늘, 중간적 하늘, 성령적 하늘이 있다면 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보는 관점은요. 여러 기독교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딱 이렇게 이것만이 진리라고 못하는데 보편적으로 새 하늘을 그런 식으로 파악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랑도 딱 맞죠? 불교의 천상도 어때요? 복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견성은 못했어도요.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가는 하늘이에요.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 이타적으로 좀 더 마음 쓴 사람들이 가는 하늘이고 여기는요 견성해야 갑니다. 그러니까 견성 나는 견성 못했는데 여긴 가기 싫고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럼 연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불하다 보면 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불도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된 거지 핵심은 견성해야 기독교는요 성령 받아야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 어떻게 극락의 자리 거기 저기 분양권 따내 얻으셨대. 나, 티오가 둘인데 나 가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각성하면 자 확실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거나 견성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육은 변합니다. 자
고등 침팬지 혈육의 자녀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로 변해버려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변해버려요. 이 정도 변화를 겪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네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본인이. 남이 얘기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예, 사도 바울도 본인이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나 만났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 그 제자들 탄압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본인 말로는 예수님을 봤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체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보고는 예수님이 너 왜 괴롭히냐? 왜 탄압하느냐? 내 제자들. 딱 한마디로 죽을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격받아 버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간 보림 공부를 합니다. 3년간 침묵해 있다가 이 사람은 바리새파의 아주 유능한 학자였어요. 바리새파 유명한 최고급 랍비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했죠. 정교한 이론 체계가 있는데 탈무드에 기반한 토라에 기반한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성령 받아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지금 기득권 성직자랑 똑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열심히 믿고 해야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킨 사람 이렇게 모여서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서로 쏴주고 있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쏴주는 게 물에 한번 담갔다 뺍니다. 물세례 일단. 그다음 불세례 안수해줘요. 그러면 막 증거물 방언이 터집니다. 이게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게 방언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성령을 쏴주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랍비들은 황당하죠. 자기들은 평생 율법 지키면서도 천국 갈까 못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거 몇 번 지들끼리 쏘더니 막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있으니 따뜻하다 하고 천국 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열받죠. 기득권 층들은. 그러니까 그 탄압하고 하다가 자기가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3년간 자기 기존의 모든 걸 점검해보고는 확신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그 사도가 됐죠. 바울이. 이것도 재밌습니다. 바울이요. 어느 지역 갔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죠. 예루살렘 아니. 갔더니 이제 신자들이 이미 이제 막 소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니까 저기 지금 뭐죠? 헬라 지역이라고 하네. 퍼져나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기 공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거죠.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공부 어떻게 했냐. 물세례만 받았는데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 성령세례 받아야 돼 하면서 바로 즉석에서 안수해 주니까 바로 방언 터져요. 이런 식으로 막 쏴주고 다닌 거예요. 당시 제자들. 그냥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존재라는 게 그 당시는요. 생생한 거예요. 진짜로. 아니 베드로가 뭐 이렇게 랍비도 아니고 어부였는데 성령 세례 받더니 진리를 예수님 제자로서 이미 들은 게 많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터져 나오죠. 진리나 이런 데서 예수님한테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더 빨리 터져 나왔겠죠. 일반인보다. 막 진리가 터져 나오니까 사도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리더가 됐잖아요. 초대교황이 됐잖아요. 지금 역사 속에서. 어부가 초대교황이 될 정도라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랍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랍비 공부를 막 몇십 년 해야 돼요. 지금 티벳 가면 한 20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교 공부 하나만 해도 그렇게 공부한 전통이 있는 체계에서 여러분 그 지금 선불교가 만약에 티벳 불교랑 만나서 이쪽에서 20년 교학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 깨달았다 그러면 거기서 가만두겠어요? 티벳에 원래 선불교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벳에 선불교가 한때 유행이 당나라 때 유행했는데 쫓겨났어요. 거기 엄정한 교학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 티벳 불교 거기에 선불교라는 건 황당했던 거예요. 그게 거의 그 급인 거예요. 성령 받아라 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학당 강의 들으시면 기존 불교 분들, 기존 종교 분들 막 비판하는 내용이 그거죠. 몰라 하면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최고 간단한 성령 체험법 부흥법 제가 얘기드렸죠. 몰라 하고 있어라. 몰라 존만. 몰라 하고 전제로 만족하시라. 그럼 바로 IM 상태거든요. 그럼 바로 견성이고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그게 쉬운 법이 어렵지 않은 법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해요?
오래 고생해온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한 방에 이렇게 부자 됐다도 이거 싫어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10년, 20년 고생해서 견성을 하신 거예요. 불교분인데. 찾아오셨는데 안타까운 사연이죠. 본인 20년 만인가 했어요. 근데 학당에서 본인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당 강의를 듣고 보니까 몰라 하니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만 하면 됐네. 근데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래도 오래 걸려서 한 게 더 낫죠. 이렇게. 마음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죠. 뭔 마음인지 아시는데. 그걸, 근데 진리를 그렇게 계속 또 이렇게 억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되면 되는 거지.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 공부하신 그거는 또 좋은 공덕으로 갑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20년 걸려서 견성하나, 지금 하루에 몰라 해서 견성하나,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걸 이해는 하죠. 근데 좀 다른 자리 아닐까? 이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그 공부하신 건 내공은 어디 안 가죠. 다만,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 상을 만들어요. 견성도 짬밥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호봉 따지고 이러실 거예요. 견성 1년차, 견성 2년차. 오래 묵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예요. 처음 된 자, 처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영화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성령 받은 자가 더 빨리 천국 갈 수도 있다. 이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리라.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이런 내용도. 도마복음에도 나왔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요거는 약간 그 맥락하고 또 좀 약간 다른 접근이죠. 저기 죽은 자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성령의 빛을 깨닫고, 여기서 빛이란 건 성령이겠죠. 지금 하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근데 이어진단 말이에요, 뜻은. 죽은 자들은 죽을 거고, 살아있는 자는 살 거고, 그대들이 죽은 시체 먹는 그날 동안 그대들은 그걸 살아나게 했다.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뭐 하겠는가? 엄청난 선문답이죠. 뭐, 풀어보자고요. 성령의 빛을 깨닫고, 성령의 에너지, 빛을 깨닫고, 빛의 에너지로 영생을 얻은 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하늘이 다 무너져도, 이 하늘이,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늘들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가 불교식으로 봐도 여기 머물러 봤자 복 다 하면 내려와야 돼요.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영원하다고 해도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근데 이 하늘들도 무상하다 이거예요. 무상한 세계다. 진짜 성령만이 영원하지 그 아래 세계들은 무상하다. 그 성령이 구현된 세계라야 성령과 함께 영원할 수 있다. 자, 성령 자체는 영원하다. 성령 자체가 영원한 거는 성령이죠. 성령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자, 성령 그대로 구현된 이 그 천국, 성령의 천국이라야 요건 본질이고, 성령은 시공 초월한 자리잖아요. 여기 시공이 없어요. 시공 안에 있는 천국은 여기입니다. 현상으로서의 천국. 이게 물질 세계면 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이런 물질 세계 밖에 영혼의 세계를 더 설정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영혼의 하늘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법대로 통치되는 성령의 하늘을 가야 거기가 영원하다. 물질 우주가 언젠가 붕괴되면 물질의 하늘은 날아가겠죠. 그리고 영혼의 하늘도 무상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 구체적 설명은 없으니까 여기다 더 보탤 순 없어요, 말을. 그냥 그 정도 감각으로만 읽으시라. 그리고 그는 영생 얻은 이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는 빛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혼육의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아주 영혼육, 칭의, 성화, 영화 다 된 분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요. 지상의 육체인 시체를 지닌 동안에는 동질의 죽은 시체로 육체를 배양했다면,
여러분도 시체예요. 지금 이 몸뚱이가 시체잖아요. 시체로 살아갈 때는 뭐예요? 시체를 먹어. 남의 시체를 먹어서 내 시체를 배양합니다. 그대들이 죽은 시체를 먹던 그날,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대들이 죽은 자로서 살아갈 때는 뭐였어요? 남의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있게 되면요. 빛 안에서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지상의 육체인 시체를 지니는 동안에는 동질의 죽은 시체로 육체를 배양했다면 성령의 빛 안에서 성령의 몸으로 있을 때는 동질의 빛,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 몸을 배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준 거예요. 요 세계가 왜, 이 세계를 왜 무상하다고 했냐? 성령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세계, 빛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죽어 있잖아. 영생 못 얻었지. 영생이 아니니까 죽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 죽은 세월 동안 너네 어떻게 살았어? 남의 시체 먹고 살았지. 그러면 너희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어? 살아있는 걸 먹겠죠. 뭐요? 빛 에너지요. 성령 안에서 성령 에너지 먹고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세계는 세 번째 하늘, 성령의 세계다. 더 영원한 거는 그냥 성령 자체겠죠. 성령 자체가 제일 영원하겠지만 예수님이 리더로 있는 천국도 영원한 세계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제가 얘기도 안 해놓고 재밌지 않냐고 물어보셔서 죄송합니다. 불교식으로도요. 육도는 무상해요. 불교식으로는 뭐죠? 지금 여기가 불성의 세계면 이쪽은 극락이에요. 극락은 영원합니다. 극락 밖에 뭐가 있어요? 육도가요. 육도 중에 하나예요. 천상계는. 이게 무상한 세계예요. 천상, 인간, 아수라, 이쪽은 아귀, 지옥, 이쪽은 축생. 그러면 이 축생은 지금 지상에 같이 산, 우리랑 같이 살죠. 인간, 축생은 같이 살고, 지옥은 저 땅 속에, 천상은 하늘에. 그 아수라도 천상에 있는 신들인데 좀 이제 못된 신들이고, 요 아귀는 그냥 사람 죽은 영혼입니다. 억울해하는 영혼, 아귀. 탐욕이 심한 영혼. 그러니까 지금 인간계, 지상에서 펼쳐지고, 저기 좀 더 높은 하늘나라, 저급한 하늘나라. 아주 땅속에서 고생하는 지옥. 이거 기독교랑 똑같아요, 지금. 거기 성당 같은 데 가서요, 그림 보면요. 지상세계 그려져 있고요. 인간들 고생하는 이쪽은 지옥세계 있고요.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하고요. 천상으로 올라간 영혼들 그려놨어요. 여기가 제대로, 근데 이 천상도 중간 천상이고, 진짜 신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천상은 어디라고요? 여기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이 극락만 영원하죠. 극락에 대한 설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세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영원 무량, 무량 세계라고 그러죠. 무량하고, 그, 뭐죠? 무량수죠, 무량수. 그냥 무량한 게 아니라, 그 수명이 무량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따로 설정합니다. 이쪽은 영원한 세계는 아닌 거예요. 돌고 도는 세계지. 요런 비슷하죠. 같이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영원한 세계로 가야죠. 천국으로 가야죠. 극락으로 가야죠. 극락이 좋으시면 극락으로 가시고, 천국이 좋으면 천국으로 가시고, 거기 가면 다 만날 테니까 거기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영업하러 왔는데 영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많이들 제 얘기 듣고 혹해 하셔야 되거든요. 가볼까 하고 이제 난 여기 저기 육도 중에 여기가 더 땡기는데 막 이러시면 또 거기 가셔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영원한 세계를 한번 꿈꾸시고 도전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독교랑 저기 불교 중에 그 아미타 정토교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극락교죠. 극락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자, 아, 그 구절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뒤로 넘기니까. 그대들이 지금 그 빛으로 있을 때는 어쩌겠느냐라고 물어본 뒤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하나였던 그날 그대들은 둘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둘이 되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해야겠는가? 왜 도마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이 절은 아주 대표적인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진짜 짜증난다, 이 구절은. 뭔 소린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좀 암호 같은 말인데, 또 풀어보죠. 네 번째. 아, 각주가 안 끝났군요. 제 각주도. 그럼 동질의 빛 에너지로 우리 몸을 배양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자, 그게 그 요한복음 하나 안 읽었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새로운 몸을 얻지 못하면 그대들은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없어. 누구든지 물과 이걸 그냥 물의 세례로 풀고요. 불, 성령의 세례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요. 피상적인 해석이죠. 물 세례는 그거는 요식행위예요. 성령의 불이 진짜 중요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불만큼 물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의 세례. 진정한 물의 세례는요. 그냥 물에 담갔다 뺀 게 아니고요. 생명수에 충만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누구든지 물, 성령 에너지와 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 이게 아까 제가 그려드린 이 상태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를 품고 에너지 가득한 상태. 이게 지금 진짜 이거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영이 완전히 죽은 영이 완전히 산 영으로 변해버리면요. 혼과 육의 세계에서도 혼은 성화되고 육은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을 얻어가지고 영혼육이 온전해져 버려요. 이게 빛 안에서 빛의 에너지로 살아가시는 온전한 삶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엄청 센 거예요. 지금 도마복음만 이상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을 보고 도마복음을 보면 이해가 되고요. 도마복음을 보고 다시 사대복음을 보면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도마복음을 중심에 놓고 사대복음을 보세요. 십자가의 진리도 맞죠? 저의 거의 이 주장은 거의 뭐 신흥 이단 수준이죠. 가운데 도마복음을 놓고 사대복음을 돌려라. 그럼 진짜로 십자가가 구현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제 종교를 안 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가 될 자질은 충분한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제 안에 양심이 항상 저를 잡아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렇게 돼도 대성하기는 힘들다. 양심이 있으면 못 하거든요. 대성을. 양심 벗어야 이게 대성을 하지. 어차피 글러먹었고 잘하는 쪽으로 더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의식주도 해결되겠지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보태봤어요. 이 다음에 멋진 말씀이 나와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이걸 이대로 풀면 안 풀려요. 뭔 소리인지. 성령이 성령을 낳는다고요. 이게 와닿으세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낳는다. 이게 이 말입니다. 육이 육을 낳고는요. 물질의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고 지금 우리 육체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물질적 육체예요. 근데 성령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육체요. 영적 육체를 낳는단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물과 불이 만나면 자, 성령이 영을 대주고 성령이 영을 대주고 요 그림은 또 그대로 활용할게요. 성령이 영을 대주고 예, 성령은 진리를 품고 있는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진리로 뭘 다스려요? 성령의 에너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의 때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생명수로 표현해. 요한은 알아요. 성령의 에너지를 생명수, 물로 표현해요. 강대한 물이 솟구쳐가지고 영생에 인도한다. 그때 그 물만으로는 안 되죠. 성령, 불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 길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물은요, 강대한 에너지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게 함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성령 받아라 하면 될 거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뭔 소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에너지의 그 혈육을 그대들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고는 영생 못 얻는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하세요. 피와 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도 뭘 해요? 밀떡 먹으면서 예수님 성체를
수령했다, 내 몸에 수령했다 해서 영성체 의식을 하는 게 영성체 의식 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 육체의 썩어 없어질 피와 살 말고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피와 살, 빛의 피와 살이 내 몸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것을 계속 염하라고 영성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로 끝이 아니다. 영화까지 가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대들도 갖춰야 된다. 먹어야 된다.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랑 같아요. 지금 다른 복음들이 같은데 표현이 좀 거칠고 좀 그 순화돼 있고 요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대들이 이 말도 수수께끼였죠. 그대들이 하나였던 날 그대들은 둘이 되었다. 그렇다면 둘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열돼서 뭐가 됐어요? 둘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였는데 지금 너와 나, 너와 나는 완전 별개의 존재죠. 다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하나 되는 법이 뭘까요? 두 마리 물고기가 존재해요. 이 두 마리 물고기가 하나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같은 물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우린 다른 존재 같죠? 한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 우린 하나가 됩니다. 물고기는 거친 비유고 진짜 성령은요, 우리 뿌리가 하나라. 보세요. 이 그림 또 활용해 먹겠습니다. 한 성령의 한 성령이요. 자, 지금 한 성령이 재활용이라 약간 지울게요. 어떠세요? 진짜 하나죠, 여기까지는. 진짜 하나죠? 이 하나님의 몸은 우주입니다. 우주 만물이에요. 우리는요, 한 영이에요. 한 영인데 다 같은 영이에요. 여기가 중앙 서버면 좀 지역 서버급인데 하나예요, 그래도. 근데 왜 지역 중앙 나느냐? 여기서 여기에 혼과 육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A라는 이름이 붙어요. 혼과 육이 따로 생기면서 B라는 이름이 붙어요. C라는 이름이 붙어요. D라는 이름이 붙어요. A랑 D랑 B가 C가 만나면 서로 0이란 걸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별개입니다. 0줄이 하나로 돼 있죠. 한 0줄 가지고 살고 있죠. 하나의 0이란 걸. 내가 내 안에서 0을 찾으면 우주랑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가 돼버려요. 요게 예수님입니다. 자, 이거 거친 비유예요. 여기 지금 요 방 안의 공기랑 요 컵 안의 공기가 다르지 않은데 이걸 지금 제가 딱 밀봉해서 A라고 붙여버리면 이건 A의 0이 돼요. 밖에 있으면 성령인데 붙여놓으니까 A의 0이 돼요. 그래서 A의 0하고 성령은 다른 줄 알아요. 열어보니까 뭐예요? 똑같죠? 한 성령입니다. 이해되시죠? 거친 비유입니다. 이걸로 시비 걸지 마시라. 그런데 컵은 뭐 어쩌고 하지 마시라.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딱 취하세요.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예요. 지금 혼과 육이 다르니까 달라 보여요. 그럼 그것대로 대접하자고요. 혼과 육이 다르니까 각자 다른 혼과 육의 근원을 영이라고 부르자. 영이라고 부르자. 영이라고 부르자. 개체의 영들이 있는데 결국 그게 알고 보니 뭐였다고요?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이 알고 보니 성령이더라. 왜? 우주의 영은 성령밖에 없어요. 사탄의 영이 있지 않나요? 하는 거는요. 사탄의 영 또한 성령의 작용입니다. 사탄의 영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데 이 영이 흙을 빚어서 영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이 영이 시끄럽게 떠들고 사는 것을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흙을 빚어서 영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이 숨결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 지대로 뭔가 막 좋다 싫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 혈육의 존재로서 묶어주는 프로그램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탄의, 하나님 영의 작용 중에 사탄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인간을 고등 침팬지로 묶어두는 그 힘이, 그 영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영을 찾으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이게 방해물이 돼요. 아니, 보세요. 그 아담과 이브를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쫓아낼 때 니네 이제 가죽주머니 둘러쓰고 아주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럼 고생하는 프로그램을 짜뒀겠죠. 완전 고생할 것. 수명 1000년, 90, 아니 100년. 딱 지금 우리 정도 수준으로 뭐 성경에는 다양한 나이가 나오지만 일단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수명은 한 100년 전후. 기본값이 이래요. 그리고 막 일생에 많은 일정량의 고통을 겪을 것. 딱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 올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놨어요. 착한 일 하려면 되게 저항이 심할 것. 나쁜 일 할 때는 그렇게 자명할 것. 요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요. 이게 사탄의 영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이 지상의 존재로서 창조할 때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저항이 심합니다. 되게 이기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타심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저항이 심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데 막는 게 되니까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 작용이죠. 하나님은 그거 뚫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뚫고 이겨내야지. 아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어렵게 했을까요? 그러면 땅 속에다가 씨앗 심어놓고 덮어놓는 건 안 이상하세요? 그냥 땅에 뿌려두면 알아서 잘 자라면 제일 좋죠. 근데 왜 심어놓고 뚫고 나오라고 그러죠? 그 뚫고 나오는 힘으로 이제 또 올라가잖아요.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거기다 시비 붙여서 뭐 하겠어요? 빨리 뚫고 나가면 되지. 그래서 성령의 힘이 강해지면 누구나 그런 탐진치의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날 수 있게 또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혈육의 자녀로서도 프로그램 돼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초에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노력만 기울이면 다 성도가 되고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는데 분열되어 둘이 되었다. 그렇다면 둘이 되어버린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하나가 되어야죠. 우리는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남, 생과 사, 남성과 여성, 위와 아래, 안과 밖의 이원성을 초월해서 하나로 돌아갈 때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불과 물도 하나로 만들어야 우린 거듭나요. 진정한 영생을 얻으려면요. 이게 또 남성성입니다. 남성성, 여성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이원성, 위와 불은 위에 있죠. 물은 아래에 있죠. 위와 아래를 또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죠.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신적으로 이런 이원성을 극복하면 칭의 정도는 얻어요. 근데 영화를 얻으려면 몸 안에서 이원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이런 양의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랑 배에 있는 차가운 에너지를 정자, 난자로 삼아서 합치면 물은 위로, 물이 여기서 보면 물이 위에 있죠. 이거는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불이 원래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어서 둘이 안 만나요.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지는데 동양에서는 수승항항이라고 그러죠. 물을 위로 올려놓으면 위에서 계속 생명수가 부어지고 불은 아래에서 타오르니까 끝없이 서로 계속 조화가 일어나죠. 음양의 교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게 우리 몸 안에서의 이원성의 극복이에요. 자, 영혼에서의 이원성의 극복이 성령 체험, 칭의를 부르고 성령 각성을 부르고 몸 안에서의 그 이 음양의 이원성 초월은요, 영생을 불러요, 영화. 그럼 이 영적인 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마복음 안에는 남녀를 초월한다라고 돼 있고 제자들이 마리아가 여잔데 그 돌을 얻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지. 그래서 모든 걸 초월시켜버리면 되지.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원성을 극복하는 게 예수님의 도인데 제자들이 이원성에 빠져가지고 마리아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런 식 관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부족한 거죠. 이원성을 초월해버려라. 이런 게 이제 도마복음의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영혼만의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영혼의 이원성 초월과 육체의 이원성 초월이 다 같이 가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한 이유는요. 다음에 제가 쭉 그동안 절로 해왔죠. 몇 절 뒤로 가면은 이거 장이라고도 부르고 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몇 절 뒤로 가면은 이제 에너지 체계가 제대로 나와요. 이원성을 초월해야 새 몸뚱이가 생긴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합니다. 기존 복음에는 뭐라고만 했죠? 다시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갓난아이가 돼서 다시 태어날 거냐. 이게 우리 육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해버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남은 진도 조금만 나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